네, 안녕하세요. 화석 프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캐비아 그립을 나눠드리는 날인데요. 이번에는 총 2개씩 50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시고요. 구독자에게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독이 안 되어 있다면 당첨이 되셔도 다른 분한테 넘어갑니다. 꼭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오늘 레슨은 왼쪽 벽을 만드는 레슨입니다. 이 왼쪽 벽을 맞게 되면요, 컨택은 물론 굉장히 좋아지고요,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다운 블로우를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출근길 레슨은 매주 월목 오전 8시 반에 시작합니다. 체중 이동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미는 방법,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고 또 회전을 하는 방법. 이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밀면 물론 체중 이동은 되겠지만 정확하게 공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요. 자주 언급했듯이 우리의 중심은 이 명치입니다. 어딜 했을 때 우리의 중심이 5대 5 정 가운데라면 명치는 아마 공 위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. 이 상태가 중심이라고 치면 백스윙을 올라갔을 때 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의 중심축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죠. 이때 체중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왼쪽 힙을 이렇게 밀면서 체중 이동을 많이들 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방법은 힙은 왼쪽으로 밀렸지만 중심인 명치는 오른쪽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만약 우리가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고 다시 회전을 하는 동작을 한다면 명치는 가운데로 올 거고 이때 우리는 체중이 다시 5대 5가 됩니다. 임팩트 때는 하체가 조금 더 열리고 어깨는 스퀘어에 가깝죠. 이 상태에서 공을 던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공을 던질 수 있지만 만약 회전을 하고 힙을 슬라이드하고 공을 던진다면 공을 앞쪽 방향으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다운스윙 때 힙 슬라이드를 하고 이때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익스텐션은 앞쪽으로 이루어지지만 만약 백스윙을 올라가 명치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다면 익스텐션을 했을 때 방향은 타겟 방향이 훨씬 더 되기가 쉽습니다. 즉 우리는 이 상태에서 다시 회전만 하더라도 체중이 5대 5가 되고 이때 익스텐션을 통해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. 이 부분이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백스윙을 올라가면 힙을 왼쪽으로 밀면서 체가 멀리 나오고 이때 우리의 명치가 있는 부분에서 임팩트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스쿠핑 동작인 거죠. 만약 이때 명치가 왼쪽에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왼쪽에 있다면 임팩트는 명치 있는 부분에서 이루어질 거고 이때 조금 더 핸드 퍼스트를 하기가 쉽고 또 이때 힘을 쓰는 동작인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방향은 좀 더 타겟 방향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벽에 서주신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해주시고 백스윙을 올라가서 힙이 먼저 닿고 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손과 어깨, 왼쪽 골반이 동시에 벽에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벽을 만들게 되고 이때 우리의 체중은 왼쪽에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됩니다. 이 느낌을 가지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. 다운스윙 때 어깨, 골반, 손이 동시에 벽에 닿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. 레슨을 하다 보면 이런 통계치가 나오는데요. 아이언일 때는 왼쪽으로 슬라이드하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.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덤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명치가 백스윙 때, 다운스윙 때 그 자리로만 돌아올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
오른발보다 살짝 왼쪽에 위치하고 다운스윙을 내려오시면 아주 좋습니다.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레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